아마추어 리얼 공무원들이 뭉쳤다. 어서 두고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저작거리 김상혁, 김나윤, 박형범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 양신의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태평꿀성대 경기 김성 뉴스쇼의 박호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리얼 공무원들의 리포팅에 향해온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두 저작거리! 지속적인 겨루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죠. 경기도가 북한, 더 나아가 동북아 농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경기도청 어깨깡패죠. 억깡 김상용 주무관입니다. 북한의 산림 녹화를 위한 개풍 양모장 조성부터 평양 단공리 농촌 현대화 사업,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까지 북한과 다양한 농업교류 협력을 이어온 경기도. 경기도가 추후 남북농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치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브론즈 러시아 연해주 정부 농업국장 등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농촌, 농업개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가 북한의 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과 농업협력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경기도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결과가 북한과 실질적인 농업협력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남북중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 태평꿀성대 김상영 소식꾼이었습니다. 아니 김상영 주무관님? 네. 요즘 노화났어요. 되게 당당하게 잘 읽으시는 분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 노안도 좀 오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 발음이 어려워요? 거의 뭐 프로 다 되셔가지고 제작진도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김상희 주무관님.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말씀대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 자료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남북과 북한을 연결해주고 더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데 처음엔 작은 발자국이지만 나중에 큰 발자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급작스러운 질문인데도 역시 그 평소에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우리 여기 김상영 주무관님이셔서 그런지 대답이 아주 좋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어깨깡패 억깡 김상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다음 달인 9월 20일 개막합니다.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올해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콘텐츠 기반팀이죠. 김나윤 주무관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8일 동안 46개국 150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누어 상영됩니다. 올해 개막작은 박소영 감독의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선정됐습니다. 목표에서 베를린까지 청년들의 여행기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올해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에 비해 상영작 수가 배로 가까이 늘어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포착해낸 수작들이 안정적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DMZ 인더스트리를 신설해 아시아 다큐멘터리 사업과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관객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유명 인사와 함께하는 강연과 토크, 관객 편의 원숲톡 공간,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상영관도 진행합니다. 영화제 개막식은 파주 임진강 망배단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9월 20일에 열립니다. 이어 메가박스 고향 백석, 벨라시타, 파주 롯데시네마 등 주요 상영관에서 다양한 특별한 기획과 부대 행사가 27일까지 펼쳐집니다. 콘텐츠 정책과 콘텐츠 기반팀 김나윤이었습니다. 아, 박수! 그럼 떨린다고 그러시더니 술술 잘합니까? 아, 저기 보고 해야 되구나. 어떻게 그렇게 술술 잘해요?
사실 뛰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보고 하셔야 돼요. 아, 여기요? 예, 여기 아, 아까 하셨던 네네. 거 여기 보시면서 이거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기억에 잘 남도록 이 팀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콘텐츠 기반 팀은 경기도의 이제 영상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팀이고요. 저희 팀의 주요 업무는 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고 또 영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또 만화 산업, 또 뉴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봐. 유명 인사하고 함께 한다 했는데 BTS 옵니까? 그건 영화제 때 오셔서 보시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 전 세계 수많은 아미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영화제에 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타고난 낚시꾼이시네. 끝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9월 20일부터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데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예요. 지금까지 콘텐츠 정책과 콘텐츠 기반팀의 김나윤 주무관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M4세대라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과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인데요. 과연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경기도청 헬스보이 박현범 주무관입니다. 수원해안 막걸리집에 모여 앉은 청년들, 대학생과 창업준비생, 직장인, 신혼으로서 겪는 각가지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 정책들을 소개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 딱딱한 발표형 토론회 형식을 벗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와 학자금 부담, 청년과 기업의 눈높이가 다른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 창업 지원, 내 집 장만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 재편운동과 청년 놀거리 문화 부족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평군성대 박현범 소식꾼입니다. 아니, 우리 박현범 중관님! 네. 그 현장에 나와 계시죠? 아니, 그때 휴가 갔는데요. 아, 휴가 갔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어요? 아,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같은 팀이니까. 예. 그죠? 아, 그러나, 이 리포팅을 보니까, 우리 박현범 중화님이 평소에는 외모면 외모, 무슨 심성이면 심성, 일이면 일, 완벽한 분으로 전 알고 있었는데, 아, 이 또 실수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 제목이 청년 막걸리 회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막걸리를 마시면서 한 건 아니고 막걸리로 대표되는 그 상징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면서요? 네. 딱딱하지 않게 막걸리라는 그런 가교 역할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요. 새로운 토론 문화로 정착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어갈 예정입니다. 아, 우리 박현범 중화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잔실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람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청의 헬스보이 박현범 중화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평꿀성대 경기 갬성 뉴스쇼를 시청하셨습니다. 이번에 작은 시내에 한 조그만 전집에서 경기도의 수혜자이자 주체인 청년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앞에다 놓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작고 좁은 곳이었지만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의 공간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큰 희망의 공간이었고 따뜻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더욱 낮은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꿀성대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원사였습니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 땡큐.